실감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 한 과마다 두 가지씩 주요 문법이 나오고요. 7과의 주요 문법은 첫 번째, 조동사 have to입니다. 두 번째 주요 문법은 조동사 should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거 두 개네요. 다 조동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참 문제 풀이 할 거 있나? 풀이 다 했구나. 예. 자, 먼저 조동사 have to. 자, have to는 일단 의미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씁니다. 해야만 한다. 근데 조동사 중에서 have to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됐습니까? 자, 조동사는 보통은 형태를 바꿔 쓰지 않습니다. 뭐 물론 시제에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도 배웠죠. 조동사 중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는 can이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할 수 있었다 할 때는 can을 쓸 수가 없어서 can 대신에 could를 쓰죠. can은 could랑 과거형이 있습니다. 자, 보통 조동사는 시제 말고는 형태를 안 바꾸는데, 근데 have to는 뭐에 따라서 앞에 주어의 수에 따라서 3인칭 단수면 have to가 아니고 뭐를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렇죠. has to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가 뭐 해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나 그녀가 뭐뭐 해야만 했었다 또는 그것이 뭐뭐 해야만 했었다, he, she, it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3인칭. 그렇죠. 3인칭 단수라 하죠. 3인칭 단수 주어가 뭐뭐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it has to, 뭐 she has to, he has to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조동사는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야만 한다 이런 거 표현하면 뭐 난 가야만 돼. I have to go. You have to go. We have to go. They have to go. 하다가 he has to go. She has to go. It has to go. 이렇게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떤 형태를 쓴다? 그렇죠. had to라는 시제 형태를 사용합니다. had는 have의 무슨 형태? 과거형이니까 had to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뭐 거기 가야만 했었어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I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yesterday는 무슨 뜻이고? 어제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야? 과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지금 보이는 문장 있죠? 이건 당연히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I have to go there last weekend.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고 있어? 나는 가야만 한다. 거기 가야만 한다 그러고 있죠. 근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 last weekend가 나왔고 지난 주말에.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지난 주말에. 근데 이게 지난 주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난 주말에 거기 가야만 했었어 라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됐습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고 이게 맞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설명해야 될 건 뭐 have to도 그렇고 has to도 그렇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must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의 조동사고요. 그러니까 must도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에 심지어 am, is, are 같은 be 동사도 must be, have to be 이런 식으로 씁니다. be 동사의 형태,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have to am, have to is, have to are 이런 건 없어. have to b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써야만 한다 라는 얘기인데, 자, have to는 설명할 게 많다 그랬죠. 조동사 중에서도. 자, 얘들 둘이 뜻은 똑같은데, 근데 자, 우리 여러분 조동사 좀 배웠으니까 지나간 조동사 좀 설명해보면
can의 과거형은 could. could죠. will의 과거형은 would. 그 다음에 shall이란 조동사도 있어. shall we dance 할 때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형태상 과거지 의미상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태적으로 과거 형태들이 있어. 그 다음에 may도 과거형이 있죠. may의 과거형은 might.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글자로 쓴 것들이 전부 조동사고요. 원래 형태와 과거 형태를 짝지어 놨어요. 물론 should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형태상 과거라 했어요. 뭐 would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한 얘기 하는 거 맞고요. could도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씁니다. 하지만 should는 형태적으로 과거지 뭐 의미적으로 과거는 아니고요. might도 마찬가지 형태적인 과거지 의미적인 과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형태적으로 이런 과거에 과거가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 must의 과거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자리에 must 이 자리에 이렇게 갖고 I must go there last weekend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must는 현재 또는 미래의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ad to로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내가 일단 뭐부터 고치겠냐면 now부터 고치겠죠. 그렇죠? now를 예를 들어서 뭐로 고치면 좋을까? 뭐 이런 걸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I had to do it yesterday. 나 어제 그거 해야만 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O랑 T. 됐습니까? 뭐? 예. 됐습니까? I had to do it yesterday. 나 어제 그거 해야만 했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must를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설명이 안 끝납니다. 얘는 조동사 중에 must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자, 그러면 더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뭐 간단한 넌 그것을 해야만 하니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우면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you have to do it이죠.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을 지금 무슨 문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야? 의문문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넌 그거 해야만 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될 거고. 그러면 예, you have to do it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You have to do it. 요렇게 하면 의문문이 됩니다. 조동사 have to를 가지고 이게 사실 have to 조동사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든 뭐 조동사 have to라고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have 속에 뭐가 숨어있다가 do가 숨어있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Do you have to do it? 하면 너 그거 해야만 하니? 라는 의문문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야 된다면 그래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것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do you have to do it 이라고 물었는데 해야만 된다면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yes I have to do it 이죠. 그리고 아니야 난 그거 할 필요 없어 하고 싶으면 no.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on't have to. do 들어있죠. 그러면 don't have to do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가르쳐주고 있냐? have to를 그냥 해야만 된다 라는 뜻으로만 쓸 수 있는 것만 알려주면 안 되겠죠. 해야만 하니 라고 물을 때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평서문,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have to를 가지고 묻는 방법과 할 필요 없어 라고 not을 넣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don't have to do 하면 할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죠? must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가지고 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 don't have to do i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을 것 같냐 하면은요, must 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지금 얘하고 얘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설명하는 거냐? 뭐 학교에서 다 이미 배웠죠? 그렇죠? 자, 이거는 must로 바꿔도 상관없어. not이 없고 묻지도 않는 거야 지금. 근데 not을 넣었을 때는 이거는 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I must not do it은 무슨 뜻이냐? 그렇죠. 이거 넌 수업한 적 있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니, 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돼. 나는 뭐의 뜻이다? 얘는 금지의 뜻이야, 금지. 나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은 뭐고? 불필요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할 필요 없다라는 거하고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have to는 원래는 must하고 같은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뜻이 갈라진단 말이야. don't have to 하면 할 필요 없다고요. must not은 하면 안 돼. 큰일 나, 혼나, 벌금 내야 돼. 이런 얘기 아직 쓰는 거예요. 자,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널 필요가 없는 거야. 건너면 안 되는 거야. 건너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건 불필요야, 금지야. 금지. 그러니까 다음 표현 중 어색한 것은 이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크로스가 건너가던데 we don't have to cross 하면 우리는 건너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건너갈 필요가 없다? 도로를 건너갈 필요가 없답니다. the street를. 근데 여기 뒤에 at red light의 뜻은 빨간불일 때죠. 그럼 빨간불일 때 도로를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 표현 중 어색한 것은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빨간불일 때 도로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너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된다? We must not cross the street at red ligh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쓰는 문장도 틀렸거든요. 자,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야. 자, 일단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면 안 된다. 나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일요일에. 일요일 날. 자, 일요일 날 학교 가면 벌금 냅니까? 뭐 선생님 쫓아가서 막 때립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Don't have to. 그쵸?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나 일요일에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친구랑 오늘 뭐 친구랑 뭐 우리 학교에서 뭐 놀자 이래 약속했어. 그럼 일요일에 학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have to 하고 must는 같은 뜻인데 not이 들어간 형태는 have to에 not 넣으면 뭐다? don't have to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금지가 아니고 불필요를 얘기한다. 자, 이걸 he로 바꿔볼까요? 그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he has to.
He has to do it이겠죠. 그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는 뭐가 되겠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으니까 has가 된 거죠. 그럼 그는 그것을 해야 합니까?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to do it이 되겠죠? 됐습니까? does he야 does he 물어볼 땐. 그리고 아니야 그는 아 그래 그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yes he has to do it 일 거고 아니야 그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 라는 표현은 no he doesn't 그렇죠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었으니까 does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no he doesn't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doesn't have to do it 이 되는 거죠 doesn't 원래 모습 have to do it 하면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No, he must not do it 조동사는 앞에 3인칭 단수가 온다고 해서 이딴 짓 합니까? 안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편한 것도 있어 3인칭 단수일 때 뭐 S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동사가 들어오는 순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에 담겨 있을 것 같네요. They often have to stay. 끊어읽기 하면 그들은 종종 stay. 그렇죠? They often have to stay. 선생님이 맨날 뭘 찾아서 끊어? 동사 찾아서 끊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어디에? 숲속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n? 에서 좀 더 들어가면 아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어. 자, for a few days가 뭔 뜻이길래? 며칠 동안이죠, 며칠 동안. 그럼 며칠 동안 어디에, 숲속에 그들은 자주 뭐야만 한다? 머물러야만 한다. They often have to stay. 뭐 often은 자주, 종종인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분사니까. 어쨌든 그들은 머물러야만 한다 라는 말 하고 있어. 그들은 종종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어디에? 숲속에. 그렇죠? In the forest.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근데 며칠 동안 숲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며칠 동안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얼마나 오래 그렇죠 얼마나 오래 그들은 종종은 뺍시다 머물러야만 아니 그 숲속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이거 묻는 방법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long? 아이고야, how long? Do they? 그렇죠. 이 속에 have 속에 to가 들어 있으니까 꺼내 쓰면 되죠. 그래서 do they have to 종종 뺐어 have to stay in the fore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만 하니? How long do they have to stay in the for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원래 문장 다시 볼까요?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래서 여기에 예,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must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근데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의 어순이 맞나요?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They must often stay 그렇죠 요렇게 해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조동사. 자, 얘를 보고 여러분들 1학기 때 무슨 부사라고 배웠어요? 빈도부사. 항상 하는 빈도면 쓰는 게 뭐야? Always. 그렇죠? 보통은 하면. Usually. 자주 하면. often 가끔씩 하면 가끔 때때로 sometimes 절대 안 하면 never
인 거 어디서 배운 기억 나십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 not이 들어갈 위치죠. 그들이 머물러야만 한다. They must stay.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they must stay 부분에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They not stay. They not stay must 이렇게 됩니까? I can swim에 not 넣으면 뭐야? I can't swim이잖아. 조동사 뒤에 not 집어넣으면 되네. 여기 조동사 어딨어?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주, 뭐야, 빈도 부사의 위치도 어디로 가야 된다? They must often stay.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 하면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이라고 배웠을 거야. 조비 뒤가 무슨 말이야? 조동사 비동사 뒤. 그렇죠. 조동사 뒤네. 조동사 뒤에. 그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됐습니까? 그래서 조비 뒤 일반 앞이라고도 하고요. 나는 그냥 뭐 들어갈 자리다. not이 들어갈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좀 바꿔 주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y must often stay 해도 됩니다. They often have. 어, 그러면 이게 여기는 왜 often이 여기에 있지? 이거 왜 have to 앞에 있지? 해보면 되지 뭐. 됐습니까? 해봅시다. 여기다가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 됐습니까? 얘를 나중에 집어넣자 이거야. 어디 들어가겠니? 그러면 they have to stay 하면 그들은 머물러야만 한다지. 여기다 not 넣으면 어떻게 돼? 아니, not을 넣은 걸 말로 해달라고. They don't have to stay. 그렇죠. 여기 들어있던 do를 여기다 꺼내서 don't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not이 어디로 갔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여긴 어퓨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퓨 지금 설명할까? 간단하게 할게요. 어퓨. 어퓨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어퓨를 설명하면 어퓨만 설명 안 하죠. 세 개를 더 같이 합니다. 뭐? 어퓨하고 또 뭐? 퓨하고 그다음에 어 리트라고, 리트라고 같이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설명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리틀은 뜻이 많은데 지금부터 설명할 리틀은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이 아니라 그래요.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은 무슨 뜻이야? 어린 소년이란 뜻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어린이란 뜻의 리틀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양을, 약간의 양, 양이 약간 있는 이런 뜻의 리틀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 a few book book.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문법의 제목은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는 비슷한 거 뭐와 뭐의 차이를 배워본 적 있냐면 many하고 much의 차이점에 대한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 many하고 much가 뭐가 다른가라는 걸 하는 거하고 비슷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해.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맞아? many book books money 중에 many books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much book books money 중에 much money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 맨날 쓰는 방법이야. 그럼 정리하면 many 뒤에는 뭐 할 수 있는 무엇의 무슨 형?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들 대신에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죠. 얘들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A lot of. 그래서 a lot of 뒤에는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그래서 a lot of는 결국 개수가 많다라는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양이 많은 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many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many books, much money 밖에 안 된다. 그럼 얘를 거기다 적용하면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a few, 아. a little은 전부 다 some의 뜻이야. 의미적으로 약간의 이란 뜻이야. some books, some money 이런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표정을 그리죠. a few books는 어떤 표정? 기분 좋은 표정. 이런 표정. few는 어떤 표정? 안 좋은 이런 표정. 그 다음에 a little money 똑같이 이런 표정, little money 이런 표정.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해서 누군가가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나는 친구 몇 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무슨 뜻이다? 친구가 몇 명 없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개수가 아니라 그랬어.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 그랬어. 내가 친구가 두 명이야. 그래서 내가 친구가 두 명인데 뭐 사람마다 두 명 정도 있으면 됐지. 아, 두 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명 정도 있으면 뭐 그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다?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아, 난 두 명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애는 I have a few friends 하고 해석을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하고 나는 돈이 조금 있다 이러겠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랑 오늘 술 약속이 있는데 주머니에 5,000원 있어. 똑같이 5,000원 있는데 나는 뭐라고 할 것 같아? I have a little money 이러겠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겠다? 돈이 얼마 없다. 난 돈이 거의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few 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day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book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book 같은 애죠. 그러니까 a few 뒤에는 few 뒤에도 똑같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러니까 여기에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이런 게 어디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며칠 동안이란 뜻이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데이는 여러분들 여기 진도 나갔죠, 이제? 예. 본문 진도 나갔죠? 문법도 했을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가 누구든가요? 어? 본문 안 나갔어? 눈치만 보지 말고요. 본문 안 나갔을 걸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 단어는 책 넘기다가 단... 살짝 본 것 같긴 한데 단어는 했잖아요. 스모크 점퍼. 그렇죠. 이거 스모크 점퍼즈죠. 스모크 점퍼가 뭔데? 산림 소방대원. 그렇죠. 산림 소방대원들이 며칠 동안 숲에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y had to 나왔네요. They had to get to the first, fire first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먼저 had to 하기 전에 get to 해놓고 어떤 장소가 나오면 get to의 뜻은 밖으로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get to 뭐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데이는 smoke jumpers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y had to get to the fire fast 이러고 있죠. They had to get to the fire first. 그들은 무슨 시제에? 과거에 도착해야만 했었다. 어디에? 화재 현장에. 어떻게? 가장 먼저. first가 아니고 fast인데요. 빠르게. 그들은 빠르게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now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안 된단 말이죠. tomorrow 될 리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then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왜? 그때. 그때란 뜻의 then이 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때 그들은 그때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다.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내가 너를 만났었던 그때 이러지. 내가 너를 만날 것인 그때 라고는 안 합니다. 영어에서는.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의미와 형태,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만 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라는 규칙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써 obligation을 나타내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 obligation이 뭐겠어? 의무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조금씩 영어를 섞어서 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라고. 자, have to는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have to 쓸 때도 있고 has to 써야 될 때도 있는데 have to 쓸 때나 has to 쓸 때는 둘 다 무슨 시제? have to, has to 다 현재 미래죠. 현재 또는 미래. 근데 뭘 쓰면 과거다? had to는 인칭에 관계없이 과거면 had to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형은 had to다.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must를 똑같은 뜻이다. 단 뭐가 없을 때? not이 없을 때. have to에 not 넣으면 have to에 not 넣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로 뭐가 된다고요? don't have to. has to에 안 넣으면 doesn't have to. had to에 안 넣으면 didn't have to. 자, 지금 우리 친구 이름 선생님이 익숙해질 때까지 뭐였더라? 이준환. 준환이. 자, 모든 동사 원형엔 얘가 숨어 있다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3인칭 단수 뭐 그런 거 있죠. 뭐 he goes 해야 되는 거. goes 속에 뭐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다고 보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ent는 뭐의 무슨 형태야? go의 과거형이죠. 그럼 w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원래 go가 있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가서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went로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뭐 이 do나 does나 did가 빠져나오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뭐 하고 싶을 때? 의문문 만들고 싶을 때 do you like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뭐 넣고 싶을 때? 그렇죠. not을 집어넣고 싶을 때 빠져나오는데 얘들이 빠져나오면 다시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아, he doesn't like 이렇게 되는 거지. he doesn't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건 1학기 때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must 쓸 수 있고요. 그래서 I have to study.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hard하게. 그 다음에 where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get good grades. 얘는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끊었습니다.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데? 열심히. 왜? 성적을 받기 위하여. 됐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hard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좀 설명해야 되겠죠? 네. 빠진 게 많아서. 준환이가. 자, 그 다음에 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밑에 문장. 누가? 그녀가? 언제? 일찍. 언제? 아니, 내일. 어떻게? 일어나요. 일찍. 뭐 한다? 일어나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일 할 일이니까 이거 had to 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야? has to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돼 있죠.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has to get up how? early. when?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먼저 볼게요. 그들은 많은 역사 숙제를 해야만 한다요. 해야만, 한다가 아니네. 했다네. 그쵸? 해야 한다는 언제 의무야? 현재 또는 미래 의무죠. 해야 했다는 언제 의무야?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집에 보면 누가 그들은 무엇을 많은 역사 숙제를 뭐한다 해야만 했었다. 했었다. 그럼 그들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They had to do. 자, 홈워크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숙제를 어떻게 셉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내는데. 자, 홈워크, 자, 실제로 셀 수 있고 없고하고는 관계가 없어. 어떤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얘들이 정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마 옆에 allot of가 있을 것 같은데. allot of를 뭐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much 또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al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니까. 그들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They had to do what? A lot of history homework.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역사 숙제를 해야만 했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뭐를 물어보고 싶냐? 뭐를 묻고 답해 보겠어요? 얘를 묻고 답해 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설명했던 거, 아까 전에 a lot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하고 money도 되는 이유는 a lot of가 뭐의 의미가 될 때도 있고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어 했어. 근데 지금은 뒤에 homework 쳐다보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many가 안 되고 much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homework 때문이고 homework를 셀 수가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hey had to do much history homework. 매니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한번 묻고 답해볼게요. To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자, 그러면 밑에부터 해볼까요? They had to do a lot of history homework 했듯이 그들은 많은 역사 숙제를 해야만 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역사 숙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면 우리말부터 먼저 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하니 해야만 하니일까요? 아, 해야 했었니.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었어?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A lot of history homework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이고요. 뭐 속에 what? 뭐 들어있는 거? What did they have to do?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id they have to do? 그들은 뭐야 했었어? 됐습니까? 쉽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우리말 언제, 언제 그녀는 일어나야만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she have to get up ear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does she have to get up early?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get good grades 했듯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란 말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면 왜 그녀는입니까? 아, 너는 공부해야만 하니? 열심히 이렇게 묻겠죠. 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니?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have to study har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y do you have to study hard? 됐습니까? 그리고 I have to study, I must study 돼 안 돼? 되죠.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She must get up early 돼 안 돼? 되죠. They had to do, they must do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왜 안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must를 쓰고 싶으면 must에 무슨 형태를 써야 돼? 아, 과거. 과거형 써야 된다며. 그렇죠. must의 과거형은 뭐다?
없다. 됐습니까? 다 얘기했던 거를 물어봤는데 모르네요, 이 똥강아지들이. 됐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설명해야 될 거, 이제 하드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드를 내가 설명하면서 당연히 번호 붙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디스 뭐 할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됐습니까? He is a hard worker. 그 다음에 뭐 읽어보세요. This ice is very hard, is safe. This ice is very hard, is safe. 그 다음에 he is a hard walker. 그 다음 you should study hard for the tes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ard의 뜻은? 단단한, 딱딱한. 됐습니까? 이 얼음 매우 딱딱해. 어떻다? 안전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hard가 어떤 뜻이 있다? 단단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a hard worker.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직장. 그렇죠. 그는 열심히 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뭐 부지런한 해도 되겠죠. 부지런한 워커다. 됐습니까? He's a hard worker. 그 다음에 you should study hard for the test는 너는 시험을 위해 딱딱한 공부를 해야 되죠. 아니면 부지런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 뜻은 됐습니까? 열심히 빡세게. 됐습니까? 자,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형용사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형용사죠. 이거 무슨 시야? 어찌시. 부사죠. 됐습니까? 자, 보통은 일반적인 애를 이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 좋은, 네, 운 좋게, 어떤 운 좋은, 어찌 운 좋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빠른. 빠른 서비스. 어찌?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뭐 되는 게 정상이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학교 버전으로 하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런데 hard에다가 이건 내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따로 얘기해야 됩니다. 얘는 너 만나본 적 있는데. 오케이. 어떻게 만나봤냐면요. 이렇게 만나봤어.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게? 그 다음 쓸단한 뭐게? 이거지 뭐겠어. 아,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겠어? 네, 이거지 뭐. 오케이. 지금 쭉 쓰는 애들의 공통점은 다 뭐? 빈도부사! 됐습니까? 항상 한 달에 30번, 31번 always. 그쵸? 한 달에 29번, 뭐 28번 웬만하면 하는데, 하, 그날 하필이면 뭐, 좀, 그래갖고 못했습니다, usually. 그 다음에는, 자주. 됐습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뭐, 20번? 됐습니까? 이런 느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느낌.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뭐, 한 10번? 이런 느낌.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몇 번 느낌? 0번 느낌이고요. 자, 하들리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고 했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라 했어. 그리고 hardly의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내 안에 뭐 있다? Not. not 있다 그랬어. not. 내 안에 뭐 있다는 뭐 할 때도 했는데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O가 없는 대신 not이 들어있네.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 몇 명 있어. 긍정적이.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 거의 없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내 안에 not 있다. Hardly도 내 안에 not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3 때쯤 되면 아 이게 바로 부정어의 도치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두세요. 뭐가 내 안에 not 있단지. 몰라요. 내 안에 망치 있다도 아니고 내 안에 not이 있대요. 재미없다. 그치? 아. 실패. 늘 실패합니다. 제 개그는. 아재 드립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 이건 not하고 똑같네. 애들 둘이 어차피. not하고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이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구 들어갈 위치야, 전부 다?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드에서 좀 얘기가 길었어. 하드가 뜻이 많기 첫 번째 하드는 조심해야 될 게 뜻이 많다. 아, 사실 이거 미안. 이건 뭘 것 같아? 어렵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심하게. 이거 어떤 이야? 어찌야? 어찌. 어찌네요. 어? 어떤 씨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뭔 위치는 틀렸지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 같네요. 심하게 내린 거하고 완전 관계가 없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어찌 시 두 개 있고요. 어떤 시 두 개 있네요. 어떤 일꾼 하드 워커. 어떤 아이스 하드 아이스. 어려운 얼음이야. 어 그래 어려운 이란 뜻도 있어 사실. 오 그래 잘했어. 하드 퀘스천 그런 뜻도 있어. 어려운 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뭐 this problem is very hard 하면 되겠네. 미안하다 뺨. 하드가 워낙 뜻이 많다. this what 뜻 difficult. 헤이 매우 어렵다. 어떤 어려운. 뜻이 다섯 개나 있네 이 새끼 진짜 짜증나게. 관계라도 있으면 몰라도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건 좀 관계 있어 보인다 그치. 시가 다를 뿐이지만.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떤 일꾼이다? 열심히 하는 일꾼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이고 이 뜻은 관계는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고 이건 부사야. 왜 이렇게 됐지? 왜 똑같이 생긴 게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지? 하들리가 아무 관계 없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하드하고 하들리는 이번 설날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이죠. 아무 관계 없으니까. 누구세요? 이러면서 지나가겠죠. 럭키하고 럭키는 이번 설날 모이겠다 안 모이겠다? 모인다. 모이겠죠. 친척 관계니까. 심한 다를 뿐. 명사형은 뭐지? 그렇죠. 럭이죠. 럭. 그래서 얘들 다 이번 설에 모여 같이 뭘 나눠 먹겠다? 송편 나눠 먹겠다. 설날 송편 나눠 떡국 먹기. 됐습니까? 얘들은 같이 떡국 먹고요. 얘랑 얘는 떡국 같이 안 먹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조심하시고. 내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할 예정이냐면 8번까지 해줄 예정이야. 여러분 중3 때까지. 그렇죠? 근데 한 4번쯤 얘기하고 나서 나도 슬슬 지겹겠죠. 얘 새끼야 내가 몇 번 얘기했네 이러면서.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다섯 번 때부터 딱밤 때릴 거야.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have t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don't have to다. 얘기했죠. has to에 not 넣으면 has to에 not 넣으면 doesn't have to. had to에 not 넣으면 didn't have to. 됐습니까?
그래서 don't have to하고 doesn't have to는 시제가 다 현재니까 지금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didn't have to는 무슨 뜻이 되겠거든? 할 필요 없었다.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뭐야? don't have to 할 때가 있고 doesn't have to 할 때가 있고 didn't have to 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 나오네요. 같은 말은 don't need to, doesn't need to, didn't need to가 있단 말이야. don't need to, 현재 he, she, it이 아닐 때 쓰겠죠. doesn't need to, 현재 he, she, it이 주어일 때 쓰겠죠. 그 다음에 didn't need to는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으로 뭐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겠죠. 과거형은 뭐 3인칭 단순이 아닌지 구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didn't have to 나오고 didn't need to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need no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라고 아주 짧게 설명했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need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이 설명도 사실 해야 돼. 교재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설명한 건 불필요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은 have to에 넣는 don't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don't have to를 쓸 수 있는 상황은 현재 3인칭 단수가 아닌 뭔가가 뭐 예를 들어 I가 너는 we가, they가, you가, 네가 뭐 할 필요 없을 때 you don't have to. 너 지금 뭐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my brother가 뭐 할 필요 없다 할 때 쓰는 건 현, my brother가 지금 현재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때 쓰는 건 doesn't have to죠.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my brother doesn't have to do it now. 나의 뭐 brother는 지금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뭐 과거에 뭐 할 필요 없었다 할 때는 뭘 쓴다? didn't have to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사 have to라고 해갖고 내 설명이 꼬이는 사실 have to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have to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동사가 아니야. 만약에 have to가 조동사라면 not을 넣는 위치는 have to 뒤라야 돼. have to not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have to는 사실은 조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제목이 조동사 have to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have to가 must랑 같은 의미로 쓰일 때 must는 조동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조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조동사라면 not을 넣는 위치는 I can swim, I cannot swim 하는 거하고 똑같이 조동사 뒤에 not을 넣고 묻는 말을 할 때도 조동사가 직접 앞으로 갑니다. Will you go? 하잖아. 그럼 have to you go? 안 하잖아. Do you have to go? 해야 되기 때문에 have to는 조금 달라. 알겠습니까? 자, 불필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결국 뭐하고 똑같다? don't need to랑 같고요. 그 다음에 뭐 doesn't need to는 당연히 doesn't need to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didn't have to는 didn't need to랑 같겠죠. 됐습니까? need가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뭐 don't need to 하면 뭐 불필요하다. 필요하다였는데 not 들어갔으니까 불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뒤에는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오면 되고요. 그런데 그냥 need to 쓰지 말자. 자, 조동사 need not이 있어. 조동사 need not. 자, need not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need not이 이게 need가 이게 동사면 야,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like인데 안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like not인가요? 아니잖아. 안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속에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시가 do 들어있으니까 don't like나 뭐 상황에 따라 doesn't like나 didn't like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이상해. 자, 이거는 이 두 단어가 조동사야. 그냥 will이나 can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행동합니다. need not이 그러니까 need가 동사로서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need 뒤에 not이 붙으면 이거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need not이라는 조동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이거부터 해볼까? 아씨 설명이 어쩔 수 없이 조동사 해부터는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다른 조동사보다 설명이 좀 길어. 자, 이거부터 하자. 자,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일단 she 여기서 배우는 has to go 되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다? she 이거란 말이야. 또 뭐든 똑같다라는 얘기 했어요.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죠. she 말을 해야 익혀지지. she must go there 하고도 갔다 했죠. 됐습니까?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다 데리고 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 She doesn't have to go there 하면 갈 필요 없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은 지금 동사죠. 동사니까 앞에 3인칭 단수 주어 있으니까 여기에 원래는 need인데 does 들어가서 need 됐죠. 그러면 얘를 거기 갈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얘를 데리고 나오죠. 숨어있던. 그래서 아따 이렇게 하면 똑같은 뜻이죠. 얘는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아까 need는 하시란 조동사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건 어떻게 해서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냐면요. 자, 그녀가 거기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조동사에는 does가 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에 뭐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녀가 거기 갈 수 있다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어디에도 동사에 s나 es 붙어 있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She need not go there, need not go. 그래서 할 필요 없다는 need not do라면 need not do. need not을 썼을 때 need not 동사원형. 내가 동사원형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와서 need not do라 그래도 동사원형 쓸 자리 선생님들 do 이럽니다. to 부정사 써야 될 자리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to do라 그래, to do. 알겠습니까? need not do야 need not do. s 붙이면 절대로 안 돼. 여기는 S 붙여야 돼. 여기도 S 붙여야 돼. 이건 필요로 한다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She has to go there. She needs to go there. She must go there. 전부 다 가야만 한다는 얘기했어. 근데 갈 필요 없는데. She doesn't have to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가끔씩 어떤 식인가 need not을 썼을 때 잘못하는 건 이런 식으로 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need not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나 분명히 need not라 그랬어. need not to. need not 동사 원형이야. need not 조동사라 그랬어 내가. 그럼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와야지. 아, 쌤이 쓰리 잡을 뛰다 보니까 좀 바쁘다. 이해해라. 됐습니까? 네, 내가 뭐뭐 하지? 영어하고 군뱅이 영어. 키우고 캠핑장 하고. 그렇다. 내가 그래서 한다. 학생이 두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이걸로 돈벌이 되겠나? 내가 수업하는 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에이, 멍청한 애들 똑똑해지는 거 보면 좋잖아. 농담이고요. 자, 이번에 뭐,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뭐, 공부는 잘해요. 알겠습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항공과학 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간 3학년 중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 그래 니들도 그래 뭐 중1 머신 애들이 그런 생각이 있겠나. 뭐 게임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능하면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할 얘기가 좀 많아.
다른 거랑 다른 조동사랑 좀 다르게. Need not to라 했습니다. Need not go there. 갈 필요 없다.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존재한다. 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려니까 일단 뭐 자 보자. 그래서 규현, 예. 내가 조동사 파트를 시작을 기억할 리가 없지. 모든 조동사들의 공통되는 규칙,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심지어 be 동사도 be가 돼야 된다. can be, mayb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swim, cannot swim. will go, will not go. 그 다음에 hey, can you swim?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동사 두 개 이상을 동사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치자. 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너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자, 이 표현은 뭐랑 뭐가 동시에 들어있냐면은 그렇죠. 미래와 능력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 뭐 너는 영어 너는 수영을 할 것이다 하면 미래고 할 수 있다 하면 능력인데 어,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미래 능력이란 미래 능력.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끔씩 어떤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you will can swim 이렇게 지금 틀린 문장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You are going to.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You will be able to swim.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되게 오랜만에. 오래간만이죠,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You will can 뭐 틀리는 것도 써놓고 X 표시 해놓고 좋겠죠. You will can swim 이따구로 하면 틀린 거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중간에 줄 놓는 거 없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You will be able to swim.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게 모든 조동사에 공통되는 규칙이라서 아까 need not이라는 조동사 need not 자체가 조동사야. 그래서 need not to do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본 규칙이죠. need not do 해야 된다는 게 need not go 갈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먼저 보면 나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대. 누가? 내가. 어떤 질문? 언제? 그 다음에 뭐 할 필요 없다?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일하러 가다가 뭘까? Go for a walk라는 표현, go to walk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말은 언제라는 질문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또는 그렇죠. 뭐 미래 또는 현재라고 볼 수 있죠. 미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 didn't have to 했어, don't have to 했어? 이 표현할 때 don't have to 해야 되겠죠. didn't have to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일할 필요 없어. Don't have to go. 이 동사 운용 온 거 맞죠? Don't have to go. Don't need to go. 그다음 뭐? I did not go. 이런 것들이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다. I did not go. 나 갈 필요 없어. I did not go. I don't need to go. I don't have to go. I must not go도 되죠?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라서? 나는 일하러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회사 잘린다. 뭐. 벌금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보면 그래서 누구는 그는 언제 이번 주말에 똑같네요.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아까는 I였고 이번에는 he니까 이번에는 he니까 he don't have to go 하면 되겠죠.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라고 되겠죠.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됐습니까? 그래서 he doesn't have to go 되고 또 모두 된다. He doesn't need to go. 입 꾹 닫고 뭔가 익혀지겠습니다. He doesn't need to go. 또 뭐? He need not go. 됐습니까? He need not go. 갈 필요 없어. Need not 하면 안 된다 그랬어. Need not이 조동사라 그랬어. 조동사에 S 붙이는 게 어딨어? Will's go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Can's go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need not go야. Need not go. He need not go to work this weekend. 그 다음에 여기 CF라 되는데 CF는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얘랑 비교할 만한 거 must not은 금지다. 그래서 we must not park in this area. 자, park는 물론 공원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 must not 뒤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품사로서의 뜻이 있단 말이야? 동사.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동사로서 뭐? 주차하다. 주차하다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must not 뒤에 올 수가 있는 거죠. We must not park. 우리는 주차해서는 안 돼. In this area. 이 지역. 주차 금지 구역이야. 주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차하면 벌 받는 거야. 주차하면 벌 받는 거야. 벌금 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런 표현, 이런 표현에다 We don't have to park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자, 조동사 have to나 뭐 have to 할 때 must 같이 설명하는데 할 얘기가 많다 그랬죠. 하필이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제. 그리고 must라고 써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의무죠. 그쵸? 근데 2번 했으니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뭐 강한 긍정의 확신. 넌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보통 의무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인 동사가 옵니다. 뭐 he must go, he must eat this. 뭐 그는 이것을 먹어야만 돼. 안 먹으면 굶어 죽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 맨날 하는 예문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스파이
He must be spy. He인데? A spy. 이건 뭔 뜻이다?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그는 스파이가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He must be a spy. 그래서 얘는 he must eat this는 의무를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늘 배운 거네. He has to. 이거하고 같다고요. 하지만 얘는 he has to be a spy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잘못된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뜻이 아니고 뭔 얘기하는 거냐? 그는 스파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야 이건. 스파임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땐 have to나 has to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Mo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It must be raining this afternoon. It must be raining this afternoon. 이게 뭔 소리겠어? 오후에 비가 올 것이 확실하다. 틀림없다. 확신한다는 얘기죠. 뭐 참고로 봐주세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이거의 주요 문법이네? I'm sure that it will be rainy this afternoon.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뭐한 뜻이지 이거? 아이고야? I라고 돼있니? 뭐한 뜻입니까? 이거 곧 맞는 뜻이죠. 나는 확신한다. It will be rainy this afternoon일 것이라 는 것을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긍정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강한 긍정의 확신이 있으면 뭐도 있을? 부정. 그렇죠. 강한 부정의 확신도 있겠네. 그럼 강한 부정의 확신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할까?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 우리말 반대말은? 자, 그런 스파이리 그런 스파임에 틀림없어의 반대되는 확신은 뭐야? 그는 내가 얘기했어. 아, 그 사람 그 스파임에 틀림없어! 라고 그랬는데 나랑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 이랬겠죠. 그쵸? 뭐 이것까지 필기하면 니들 너무 새까매지겠다. 그럼 뭐였습니까?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쵸?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는 He can't be a spy 였습니다. can't가 뭐뭐를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강한 뭐의 확신? 부정적 확신. 그 사람 스파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아 됐어.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버틸만 해? 오케이. 조동사 must하고 have to는 할 말이 많아요. 그는 스파일 리가 없어. He must be,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No, he can't be a spy. 둘이 싸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책에 없는 거 뭐 하나 있습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까지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퀴즈 두 개가 있네요. 자, 지금까지 조동사가 아니고 조동사 비스무리한 have to고요. have to랑 같이 조동사 must도 설명드렸는데 뭐 같은 뜻일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도 있다. 됐습니까? You must not go now. 한번 뜻이야.
넌 지금 가면 안 돼. You don't have to go now. 넌 지금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must not은 you must not eat this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you don't have to eat this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동사 should는 이것도 뭐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래요. 뭐뭐 해야만 한다. 어 그러면 씨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have to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have to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should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어, have to나 must는 보통 내가 뭐라 그랬지? 법. 그렇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법적인 의무를 보통 얘기할 때 쓴다 했어요. have to나 must는. 그래서 obligation이라 해서 obligation. 됐습니까? 어떤 법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이 must하고 have to라고요. should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말도 알아야 되겠죠. 이건 뭐 표현이다.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사회가 당위가 좀 많죠. 그렇죠? 나보다 한 살 많아. 그렇죠? 한 살? 한 살은 좀 그런가?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높임말 쓰고 해야 되죠. 그렇죠? 뭐 부모님이 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고 내가 이제 직장에 취직했어. 그럼 당연히 부모님께 도움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쌩 깠어. 엄마 아빠. 그렇죠? 엄마 아빠 쌩 까고 와. 아무 도움도 안 드렸어. 그렇죠? 얘야 내가 지금 벤츠가 사고 싶은데 돈을 좀 보내줘 이랬어. 돈 없어요 하고 돈 안 보내드렸어. 벤츠를 사고 싶은데 2억이란다 야야 저 돈 2억만 좀 보내봐라 이랬어. 아 근데 아 2억이 어딨어요 안 돼요 이러면서 전화 끊었어. 그쵸? 경찰이 옵니까? 경찰 출동해서 너 왜 벤츠 안 사드렸어 이럽니까? 아니죠. 그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쵸? 어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야 내가 지금 밥 먹을 돈이 없다. 어?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 뭐 뭐 부모님께 식사할 돈을 안 주면 10년형에 처함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 알겠습니까? 그건 그냥 뭐야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 그래서 부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노부부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뭐 이러면 어 근데 뭐 옛날에 뭐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자식이 있었는데 뭐 옛날에 뭐 부모님이 뭐 사기를 당해가고 뭐 이래 도망가고 이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뭐 몇 년 동안 뭐 연락을 안 지내고 살았답니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좀 에이 저 새끼 저거 그래도 어? 부모님 저렇게 될 때까지 놔두면 안 되지 도와드렸어야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이고 처벌까지는 못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할 때 shoul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보자 그 설명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설명은 안 나오네. 아이고 세 개네 이번에 문법이. 아이고야. 오케이. 뭐 비슷한 거 두 개 하니까 하나 끼워 넣었나 보네. 자, 일단 당위인데요. 그래서 you should be adventurous의 뜻이 뭐예요? adventurous의 일단 뜻은 뭐고? 모험심이 강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을 뭐 만들어야 돼? 어떻다 만들어야지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 결국 뭐뭐 다라는 의미 가진 애들이 와야지. 모험심 있는 이란 어떤 가지고 안 되죠.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you should adventurous 하면 안 돼. You should be adventurous.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 그쵸? 모험심이 안 강하면, 강하지 않으면 우리 500만원씩 벌금 내야 되죠. 아닙니까? 그쵸? You should be adventurous. 뒤에 넣을 수 있는 말은 본문을 기준으로 말은 You should be adventurous to be a firefighter. 어, firefighter는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이 smoke. 점퍼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to be a smoke jumper.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삼림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되려면 이 뜻이죠. 맞습니까?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돼. 왜요? To be a smoke jumper. 삼림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자, 이거는 이 should보다는 뭐가 나아 보입니까? 의미적으로는? must가 나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라고? 우리는 여전히 뭐야만 한다? 서 있어야. 기다려야만 한다. 뭘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죠. 지금 뭐 준수에 대한 얘기야?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should보다는 뭐가 좀 더 맞겠다? must가 내용상 좀 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거 we have to still wait for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 should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야. 됐습니까? 틀린 건 아닌데 느낌상 그게 좀 더 맞다라는 얘기고요. 본문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야, 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초록색 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으로 충고나 조언,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아까 내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다? 당위라 그랬다. 당위. 그래서 의무와는 조금 다르다 했어요. 의무와는. 의무는 보통 뭐 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규칙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must와 have to가 담당하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난 내일 시험 있어. You should study harder.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됐습니까? 공부 안 했어. 그렇죠? 만약에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경찰관이 잡아가죠. 너 공부 안 한 친구 이러면서. 아니잖아. 그래서 should를 쓴단 말이야. 그럴 때 느낌이. 자, 나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하고 뭐하고 같았냐. 1번 문법에서는 have to가 must하고 같은 뜻이 되듯이 should하고 같은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뭐가 있다? ought to가 있습니다. ought to. 발음은 ought야. ought to. You should wait. You ought to wait. 발음은 you ought to wait. 이렇게 you ought to wait. 당연히 we ought to wait. 우리 당연히 기다려야지. We ought to wait. You should be adventurous. You ought to be adventurous. 당연히 모험심 강해야만 돼. 오케이. ought to로 대신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치우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ought to 쓰는 법도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자, should 쓰는 법은 예를 들어서 너는 당연히 공부해야만 한다. 넌 놀아야만 한다. 놀아야만 할 때도 있겠죠. 넌 놀아야만 돼. 하고 같은 게 지금 뭐다? You ought to play. You ought to play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 근데 너는 놀아서는 안 된다는 뭐예요? You should not play. You shouldn't play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play. 이거하고 같은 건 뭐게? 미안. 내가 다리 떨었어. You ought not to play. 자, 전에 to 부정사 수업할 때 뭔 얘기를 한 적 있냐면요. 여기 뭐 보여? to do 보이죠? to do.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여기 to do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만들어 놨어? not to do, not to play. You shouldn't play. 넌 놀아서는 안 돼. You ought not to play. 놀아서는 안 돼. 자, 지금 이제 묻지도 않고 낫도 없는 거 했죠. 평소문이라 하죠. 그 다음에 묻는 거 아니라고 부정문 했죠. 평소문 했고 부정문 했으면 그 다음 무슨 문 할 차례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뛰어야만 하니? 뭐 이런 거 해볼까? 내가 뛰어야만 하니? Should I run 하겠죠. Should I run? 곰이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뛰어야 돼?
당연하지, 이 자식아, 살고 싶으면. 죽은 척 해. 그건 너무 도박 아닌가? 죽은 척 해. 심장 쿵덕쿵덕쿵덕 뛰고 있어. 알바. 그럼 이거하고 같은 건 뭘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앞으로 가겠죠.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돼. 뭔가 앞으로. You... 아이가 일단 들어가. 아이가. 아이로 바뀌었잖아. 아이. 자,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되냐면. Or die to run. 일본말 같네. Or die to run. 내가 뛰어야만 하니? Or die to run. Ought to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문법은 아니에요. Ought to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왼쪽에 있는 세 녀석은 꼭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you가 있으니까 충고할 때 지금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you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고 밑에 것도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고 you shouldn't play도 you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고 이거는 뭐 묻기 당연히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의무 묻기라고도 하는데요. Must I run? Do I have to run? 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Must I run? Do I have to run? 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라고요.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고개만 끄다갖고 응가 기억되겠다. Must I run? Do I have to run? Should I run? 됐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다. Do I have to run? Must I run? Should I run?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뭐 서수영 시험 칩니까? 아직 몰라요. 모른다. 근데 서수영 시험을 치건 말건 상관없이 서수영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수형 이런 문법들이 나오면 서수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면 뭐 그냥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진짜 많이 합니다. You should quiet in the library 해놓고 이게 맞냐 틀렸냐 이릅니다. 맞을 리가 없어요. You should quiet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까 조동사의 공통 규칙 중에서 조동사 뒤에는 그렇죠. 그럼 quiet의 뜻이 뭐예요? 콰이어틀리야? 조용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어떤을 뭐 만들어야지 어떤 의미로 바꿔요? 어떻다로 만들어줘야지 형용사가 비로소 뭐가 된 거다? 동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비동사. 비동사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돼. You should be quiet 해야지. You should quiet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다니까. 막 이지랄 합니다. 됐어요? 달리 다잖아. 달리다 이다입니까? 달리 다이다. 달리 다이다는 도대체 뭐야? 이번엔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조용하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 만나 뭐 수업 해본 적 있으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아닌가요? 이 말? Be quiet. 많이 안 하나요? 그 말을 했는데 듣고도 뭔 소린지는 몰랐구나. Be quiet. 무슨 뜻이겠어? 조용히 해. 무슨 문? 명령문은 특징이 뭐로 시작한다? 동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quiet 하지 않고 be quiet라고 얘기하는 거죠.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동사로서 명령문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be quiet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you를 썼으니까 you를 썼으니까 얘는 의무라고보다는 뭐 도서관에서 조용히 안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당위죠, 당위. 당연히 해야 될 일. 야, 도서관에서 당연히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아, 딱 시동 걸리는데 오래 걸린다.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분명히 빼지 말라 그랬어. 무슨 시냐에 따라서 달라져. 어떤 시인지 하다 시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충고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은 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한다. Children should read more books. 됐습니까? 여기에 more, 사실 more는 뭐의 비교급도 되고 뭐의 비교급도 되죠. 자, more는 뭐의 비교급도 되고 뭐의 비교급도 돼요. many의 비교급도 more고 much의 비교급도 more죠. 근데 지금은 뭐의 비교급이야? many의 비교급인 거죠. 여기 뒤에 books니까. 그러니까 children should read many books. 근데 many로는 성이 안 찼나 봐. many의 비교급 more books. 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는 뭐 크게 아까 must나 have to만큼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뭐 말 그대로 should는 해야만 한다고 shouldn't는 해서는 안 된다. 야, 그렇죠? 근데 have to하고 must는 둘 다 해야만 한다는데 don't have to는? 아, 딱 시동 오래 걸린다. 된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head better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교. 자, head better. 자, head better도 충고할 때 써. 충고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head better가 지금 조동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head better to do야, head better do야. head better 조동사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고민되니? can to go야, can go야. 이거하고 can 똑같은 go. 건데요. Can go. 그럼 head better do겠어, head better to do겠어? head better do. head better do란 말, head better do. 어, head better가 조동사라니까? need not do였어, need not to do였어. need not do. 조동사라고. don't need to do야, don't need to do야. don't need to야, don't need to do야. don't need to. don't need to do. 아. 어? 저런다니까? 그때 need는 동사라고. want to do야, want to do야. want to go야, want to go야. 어? 어? want to go야, want to go야. I want to go야, I want to go야. I want to go. 이거 왜 붙이는 건데? 무슨 얘기? 나는 뭐 한다? 원한다. 가다를 원해, 가는 것을 원해. 가는 것. 투구동사의 무슨 적용법? 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야만 한다. I need 고야, I need to 고야. 나는 필요로 한다. 가다를 필요해, 가는 것을 필요로 해. 가는 것. 얘 니는 조동사야, 동사야. 동사. 동사라고. 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 여기 난만 넣으면 갈 필요 없다 되네. 이거 동사야, 조동사야.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래서 난 갈 필요 없다. I don't need go야. I don't need to go야. I need to go 했듯이 I don't need to go 하겠죠. 그런데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고. 그래서 난 I don't need to go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 need not go라고. I need not go. 여기다 to 넣으면 안 된다고. 조동사 뒤에 to가 웬 말이야.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 그러니까 얘는 동 그냥 want하고 똑같은 일반적인 동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안 됐죠. 자, 헤드베러 설명하다가 잠깐 엮기로 했고요. 자, 헤드베러도 무슨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충고할 때 쓰는데요. 얘는 협박성 충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had better를 쓰면 내 말을 듣는 게 더 좋을 걸,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혼날 거야 라든지, 됐습니까? 나한테 맞을 거야 라든지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이제 you had better, you had better come home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지금 방금 내가 뭐라는 거야? 당신 지금 집에 들어오는 거 좋을 거란, 그럼 나한테 혼날 텐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아빠한테 일찍 오세요, 지금 엄마 생일이에요 이럴 때는 you should come home early 이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 지금 클라스 지금 엄마 열받았어요. You should come home early. 됐습니까? 그럼 뭐 이제 와이프가 전화해서 뭐라 할까? 빨리 오는 게 좋아. You had better come home now! 이러겠지. 그럴 거 아니야. 어? 오늘 생일인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질래 나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you had better 쓸 수 있겠죠. 멱살 잡을 수 있으니까. 나 아빠 멱살 잡을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끔씩 영어에 뭐 높임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존댓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존댓말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헤드베러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헤드베러도 충고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헤드베러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 그렇죠? 그럼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헤드베러 두야 헤드베러 투두였어. 헤드베러 두라 했죠. 그럼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내가 조동사라 그랬어. Had better not do. 그래.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하는 편이 낫겠다. 그 다음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뭐?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to do라고 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그니까 가는 편이 낫겠다가 뭐라고? You had better go. 넌 안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you had better not go. 그니까 그래서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너는 지하철을 타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그러면 늦을 거야. 됐습니까? Or you will be late. 이런 말이 숨어 있답니다. 됐습니까?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그래서 그러니까 뭐 you should take the subway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만 윗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안 쓰는 표현은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는 윗사람한테 쓰면 이상한, 그 사람이 원어민이라면, 원어민인데 원어민 선생님 보고 여러분들 you had better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 분위기 좀 싸해지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페이지 넘기고요. 난 넣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should에 난 넣으면, should do에 난 넣으면 shouldn't do 하겠죠. should be, should not be. 아닙니까? 아. 하도 복잡한 거 오늘 많이 배워서 막 헷갈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 not은 shouldn't고요.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찬가지 충고하거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읽어주세요. 줄여서. 그는 더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food 음식이란 뜻이고 셀수. food 음식이란 뜻이고 셀수. 없죠. 그러니까 too many야, too much야. too much fast food. 됐습니까? You should not eat too much fast food. fast food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외. 이거 접속사 외는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일단 초벌 구이만 하면요. 오늘 다는 설명 못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까지 when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그쵸? 이거 배우죠? 그쵸? 이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거 배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2학년 때 요거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얘를 배울 거야. 뭐 아하야. 야 대는 뭐 대는 내가 8번까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대시 졸라 짜증나. 그냥 짜증 니들 말로 뭐 4개 갖고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그래서 니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en은 when 뒤에 뭐 하는 말 오는 거야. 그렇죠. when 뒤에 뭐 하는 말 묻는 말. 됐습니까? when are you 뭐 할까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when are you going to come home are you 했으니까 묻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n은 여러분들은 이제 2번까지만 일단 배우니까 2번까지만 쓸게. 됐습니까? 너무 겁주지 말자. 됐습니까? 아유 저거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언제죠? 너 언제 집에 올 거야? When are you going to come home? 근데 when 쓰고요. 뭐 이런 것도 배우죠. When you were 9 years old, you were very ugly. When you were 9 years old, you were very ugly. Okay, 그래서 여기에 when은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when 이거는 벌써 배웠어.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자 접속사 전체 공통 설명은요. 그냥 쉬운 말로 할게.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얘는 접속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접속사 that 배웠잖아. 그치? 접속사 that을 보고 좀 저렴한 단어로 저렴한 용어로 뭐 하는 that이라고 배웠어. 겉 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잖아. 겉 만드는 that. 접속사 이거예요. 접속사 뒤에는 누가 뭐뭐 한다가 옵니다. 나는 배고프다. 그는 의사다. 이런 말들. 이게 접속사예요. 여러분들 이미 배운 접속사. 그나저나 접속사라고 그러면 접속사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접속사는 이런 녀석들이 사실 접속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배운 거 있잖아. 육과에서. 육과인가? 이거. 이것도 접속사 대시 있었죠. 누가, he is, I know that he is kind. he is kind만 하면 누가 다죠. he is kind. 누가 다? 그가? 친절하다. 그쵸. 근데 I know that he is kind 하니까 내가 아는데.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그니까, 그가 친절하다. 이제 다쳐 떼버리고 대시 가지고 있는 것 붙였어. 그가 친절하다라는 나는 것.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럼 갑자기 왜? 그쵸. 나는 좋아. Because he is very kind. 그쵸. 아, 그쵸. 머릿속에. 아, 이런 말 하면 because 써먹을 수 있을 거다. I like him. 그쵸. 나는 그를 좋아한다. Because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는 그가 친절하는데, because 붙이니까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됐어. 그럼 when도 그런 뜻이란 말이야. 자, you were 9 years old. 이거 누가 다네. 그쵸. You were 9 years old 하면 누가 다? 네가
9살이었다죠. 그쵸? 누가? 니가. 그 다음에 9살이었다인데 이것만 하면 니가 9살이었다인데 이 앞에 when이 붙으니까 니가 9살이었을 때 너는 엄청 못생겼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언제 9살이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뭘까요? 너 언제 9살이었어? 너 몇 년도에 9살이었어?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When 하고 뒤에 묻는 말 넣어야 되니까 When were you 9 years old겠지? 뭐겠어? You were 묻는 말, You are 묻는 말 못 만들어? You are 묻는 말 하면 뭐야? Are you 라며? 그러면 You were 묻는 말 만들면 뭐겠어? Were you겠지? 뭐겠어? 만약에 너는 언제 9살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ere you 9 years old야? 근데 지금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이렇게 왔고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 네가 9살이었다니까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붙이는 거야. 지금 그거 네가 9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자, 공통 설명 세 번째. 접속사가 사용되면, 자, 접속사라는 게, 다짜가 떨어지니까, 다짜가 떨어지니까, 다른 문장, 누가 뭐뭐 한다는 말하고 한 번 더 붙일 수 있는 거야. 너는 9살이었다? 너는 못생겼다? 이러면, 두 문장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너는 9살이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였을 때 하니까, 심표하고, 네가 9살이었을 때 너 못생겼어라고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 될 리가 없지.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네가 9살이었을 때라고 해놓고 어? 너는 매우 못생겼다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는데 지금 언제 시절 얘기해놓고 9살 때 얘기해놓고 못생긴 거면 언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9살이었을 때란 말은 도대체 왜 한 거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9살이었을 때 못생겼다. 9살이었던 거 언제 얘기니까 과거 얘기니까 못생겼던 거라는 얘기도 언제 얘기를 해야 된다? 언제 상태를 얘기해야 된다? 과거 상태를 얘기해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제의 일치를 압니다.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한국어 속에 약한 게 뭐냐면 수랑 시제야. 한국어는 내가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엄마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요 이러고 친구 세 명을 만나도 엄마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한 명 만났다고 하고 하나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친구 오다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에 약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수야. 그리고 시제도 별로 신경 안 써. 시제도 사실 따져보면 별로 신경 안 써요. 말할 때. 근데 영어는 거꾸로 그걸 엄청나게 지켜야 된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가 모국어야?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잖아. 뭐랑 뭐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수와 시제를 신경 안 쓰는데 영어는 그걸 무지하게 따져요. 뭔가 측정할 수 있고 잴 수 있고 계측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과학이 발달했나? 뭐 어쨌든 됐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여기 S 써서 S를 써야 되는데 안 써서 틀렸어요. 그래, 그러면 안 돼. 도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도즈 안 썼니? His teeth 안만 길어봤자? 그게 이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럼 his teeth is야 his teeth are야 해야 되는데 his teeth is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았어.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낸다고. 됐습니까? 예고만 좀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They are 묻는 말이 아니야. They are on the ground 묻는 말이 아니야. 묻는 말이요. 아 그렇죠. 그들이 땅에 있니? 그렇죠. 아. They are on the ground.
묻지 않는 말이니까 when이 언제가 아니라고요. You are tired. 무슨 뜻이야? 넌 피곤하다죠. 그렇죠? 묻는 말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접속사 외는 사실은 중학생들이 엄청나게 자주 틀리고 많이 틀리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공들여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이제는 일을 좀 더 하다 가야 되겠다. 아이고, 할 게 많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